단말기에서 경고음이 울리자 단속공무원의 손이 바빠집니다. 세 번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상습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실시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전 직원이 참여해 대대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날로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조세 정의도 실현하고 그리고 이제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편 이날 단속에는 인천시의회 위원이 함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의 현실을 되새겨 보기도 했습니다. 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체납 차량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체납된 차량들로 인해서 제대로 이렇게 세금이 거치지 않고 그것이 인천 재정 악화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세가 3번 이상 체납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또한 100만 원 이상 체납되면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강제견인돼 공매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8천억 원에 이르는 체납 차량. 납세는 선택이 아닌 유무라는 것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민디TV 뉴스 오병민입니다.